국민의힘의 전번에 이제 최고위원에 도전하셨을 때 제가 그 전체적으로 당내 경선이 추진되는 그런 부분을 쭉 관심 있게 봤고, 그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모습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그 아무리 일반인 시각에서 보고 그냥 이좀 선관위가 그냥 결론만 딱 내려가지고 그냥 당에다 던져주는 형식으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는데, 지난번 당내 경선이 어떻게 실시가 됐는지, 문제가 뭐였는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좀 크게 목소리를 내셔야 될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난번 당내 경선은 모바일 당원에 대한 모바일 투표와 ARS 조사, 그리고 일반인에 대한 여론조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원에 대한 모바일 투표는 K-보팅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당원에 대한 전화 ARS 조사는 ARS 조사기관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기관도 당이 일반 여론조사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여러 가지 기초 자료를 좀 공개해 달라고 요구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가처분 소송에서 선관위가 당과 맺은 협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사실은 이제 K-보팅으로 알려진 모바일 투표 부분에서 선관위가 너무나 갑중에 갑으로 거의 노예 계약에 비슷한, 당은 거의 권리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선관위는 뻔뻔스럽게 거의 의무를 거의 지지 않는 그러한 계약의 문제가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소송 와중에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ARS와 일반 여론조사도 선관위의 통째로 맡겨져서 당이 직접 그 기관들의 도급을 주고 하청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알아서 ARS도 맡기고, 선관위가 알아서 여론조사도 맡겨서 전체적으로 안전한 최종 결과만을 당에 넘긴다라는 것을 소송 중에 또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 그래서, 계시죠. 가만 계시죠. 지금 너무 지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정리할 거니까 혹시 내 이야기에 문제가 있으면 한번 지적을 해 주시죠. 지금 이제 도태우 변호사님 말씀이 상당히 놀랍습니다만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원래는 당원에 대한 모바일 투표만 선관위가 주도하기로 했는데 지금 나중에 가처분 소송을 하고 보니까 당원에 대한 모바일 투표도 선관위가 맡고 당원에 대한 ARS 투표도 선관위가 맡고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인 ARS도 선관위가 맡고 이세 가지를 모두 다 선관위가 맡았다는 것을 가처분 소송을 통해서 도태우 변호사님이 인지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데에 대한 일체 설명 없이 그냥 결과를 만든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에 국민의힘에 통보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 말씀 맞습니까? 그런데 ARS와 일반 여론조사 부분은 선관위가 직접 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관위가 그 기관을 선관위가 정했다는 거죠. 가만 계시 선관위가 보세요. 하청을 그러면은 주는 거예요. 선관위가 직접 하지는 모바일은 직접 했지만 선관위가 그렇죠. 직접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한국의 여론조사 업체들이 선관위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종의 협력업체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진행됐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당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 여론조사 기관 경우에는 당이 주도적으로 선정해서 맡길 것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ARS 경우에도 당이 ARS 기관을 선정해서 그걸 주도적으로 관리할 줄 알았는데, 소송 중에 이건 문서로는 제출하지 않고 소송 중에 이제 변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일체 자료가 선관위에 있다고 계속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결국 하청을 준 것도 선관위이기 때문에 ARS 자료도 당에 아무리 얘기해봐야 당이 줄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법정에서 문건으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정에서 그렇게 정언한 변호사는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그런 변호사분이십니까? 네네네, 대리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그건 국민의힘의 의견이라고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네, 뭐 아마 그 변호사가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니까 알려져 있지 않다 뿐이지 사실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럼 도태우 변호사님, 걸렸어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종합해보면 상당히 어마어마한 사실인데, 가처분 소송을 내고, 그 다음에 변론 중에 나온 사실을 미뤄볼 때, 우리가 이제 건설업에서 보면은 대개 공사를 진행할 때 일괄해서 넘기는 것을 턴키 베이스라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말이 국민의 힘이 네. ARS니 뭐 모바일이니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표본수는 몇 개고, 업체는 공정성한 업체인지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턴키 베이스로 그냥 전체로 그냥 선관위에 넘겨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건설 쪽에서도 제가 알기에 턴키 베이스로 넘기는 걸좀 경계하지 않습니까? 꼭 당연하죠. 불법이 되는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차마 국민의힘도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거로는 일종의 턴키 베이스처럼 일괄 도급 형태로 우리는 선관위에 다 넘겼다는 말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런데 한번더 확인해 사실상은 보시죠. 선관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이렇게 지칭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주한 척을 선관위로 해야 됩니까?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야 어쨌든 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도 그런 거를 담당하는 부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 중앙선거관리 뭐, 여시비가 따로 부처가 담당합니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계약을 맺고, 일종의 위탁 계약이거든요. 위탁 계약을 그래서, 맺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소송 과정 중에 도태우 변호사님이 계속 국민의힘에게 6월 11일 날 전당대회 투표 과정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출하라 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게 없고 전부 다 넘겼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자료가 없다라고 계속 이 변명을 하는 와중에 그러면은 모바일 투표는 그 위탁 계약서가 있으니까 넘겼다 치고 ARS에 대한 것은 그러면은 당이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니까 아니 당은 사실은 그 부분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 당은 선관위로부터 최종 결과만 통보받았다.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변론 중에 그런 말씀이 이제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국민의힘을 그 대변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아마 며칠 전에 유튜브 채널인 VON의 김미영 원장의 페이스북에 글을 보다 보니까 출처가 명확하지 않는데 분명하게 그 문장으로 그게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당에 요구했지만 당 관계자가 우리는 일체 여론조사라든지 ARS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에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문건으로 정되어 있는데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아마 비슷한 취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내용도. 그렇죠. 이제 그 정당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사가 당대표를 뽑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선 같은데 경선 후보를 뽑는 건데, 그거를 공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업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런 절차는 내부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허들의 일은 외부로 던지는데, 그럼 전체를 다 넘겼다는 이야기는 뭐 국민의힘의 그 사무처의 관계자들은 편안한 방법을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권을 다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박사님도 당연히 그다음 말씀하실 내용이겠지만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이상의 좀 어두운 측면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물론 편안합니다. 모두 외부로 넘겨버리고 자기는 결과만 받는다. 그냥 위탁 계약료만 내면 나머지는 결과만 받으니까 편안하다. 물론 편안함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이를테면 공정성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은 단지 수고만이 아니라
혹시 불공정하게 되면 이게 큰 문제가 된다고 자신이 생각하기 때문인데, 선관위가 뭐 천하에 한치 티끌도 없는 그런 기관으로 공인되어 있으면 모를까, 무려 120건 넘는 선거소송의 피고로 지금 한창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불투명한 기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마당에, 거기다가 무슨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다는 식으로 넘기냐, 진정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넘겼냐, 아니면은 넘길 때에 다른 마음이 있지 않았냐, 더 우리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심각한 의문 이상을 가지겠네요. 현재 피고가 돼서 자기 당의 후보로 내세웠던 사람들이 120여 명이 넘은 사람들이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6월 11일 날 전당대회를 개최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모든 선거 절차를 다 그냥 일괄해서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처분만 그냥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는지 참 당시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사람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권한 대행을 했죠. 글쎄요. 네. 대표, 아, 그다음 또 선관위원장 황우여 황우여 선관위원장. 씨가 참 대책이 없네요. 한쪽에서는 그냥 계속 그냥 토요일에 시위를 하며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당시에 사실 뭐 저는 숫자를 좀 이렇게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 소위 당원들이 표출한 그 표심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국민 여론조사가 표출한 그런 그게 너무나 달라가지고 결국은 나경원 후보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ARS에서 결과 뒤집히지 않습니까? 예, 일반 여론조사로 그냥 예. 뒤집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도태우 변호사님은 그동안 생각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 난 점에 좀 특이장 같은 걸못 느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의문을 제기한 것은 그4.15 부정선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맥락과 굉장히 축소판입니다. 그러니까 특수본이군요. 결국 같은 그 거대 숫자 표본 집단에 있어서 우선 당원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투표하고 ARS 조사 사이에 차이가 꽤 크게 났습니다. 그 나경원 후보 경우에 ARS에서는 이준석 후보보다 더큰 차이로 이겼어요. 그런데 ARS하고 모바일 투표를 비교해 보면은 증거가 그래도 더 남을 수 있는 것은 ARS거든요. 녹음 기록 같은 것으로. 그런데 증거가 더 남지 않는 것은 그냥 모바일 투표입니다. 지금 일체의 증거가 남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런 종이 태그도 없고, 그리고 로그 기록 공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체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검증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냥 믿어달라는, 믿을 수 있다는 그런 그 공중에 뜬 믿음뿐이에요. 사실은 믿기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두 개가 차이 난다는 것도 같은 표본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일반 여론조사는 더욱더 너무나 큰 차이를 냈는데, 이게 그렇게 큰 차이를 내서 뒤집을 정도면 이후에 사후 검증이라도 감사가 철저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전 검증도 철저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런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는 데 대해서 억누르기만 하고 소송까지 가서도 일체 보여주지 못하겠다는 말만 양쪽 다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투명하게 일반 여론조사 2,000명 표본해서 당대표 선거를 뒤집어 버렸다. 그리고 그 결과 선관위의 극히 우호적인 대표가 결국 당선되었다.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문으로 제기됩니다. 도태 변호사님이 이제 법조인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냥 용어를 사용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 첫 번째는 당원 투표라는 그런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ARS 투표하고 모바일 투표 사이에 현저하게 ARS하고 모바일이 틀렸다는 부분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다른 포본 집단입니다만은 결국 이 결과를 바꾸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일반 여론조사,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도 ARS의 결과가 너무나 틀렸다. 이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당시 이제 또 제가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기억을 해보면은 표본 집단 2천 개 정도를 가지고 5만여 표를 결정을 했더라고요. 네. 당원이 한 11만 얼마고, 5만 표에서 많이 뒤집어졌는데, 물론 뭐 전수조사하기에는 비용이 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표본조사 2천 개를 가지고 할 정도면은 국민의힘이 조금만 그런 의지가 있다고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2천 개 정도의 표본조사를 무작위로 조사하는 것은 국내 어느 대학교 교수님들도 금시할 수 있는 일인데, 네. 그런 것을 그냥 그렇게 전체를 다 표본집단의 선출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그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긴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 당내 민주주의가 너무 취약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너무 약했다고 보고요. 지금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그 통상 여론조사를 해도 2,000명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 대표를 그것도 그 5만 표 가까이 큰 비중을 갖는 당 대표를 뽑는 절차라면 사실 그냥 그렇게 쉽게 2,000명 표본 그거로 결정한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런 표본 추출에 있어서 엄격한 공정성이 보장될 장치가 무엇인지 고민도 필요하고. 과연 사후에도 과연 공정했는지 검사도 필요하고 또 혹은 그 숫자를 더 늘릴 방법은 없었는지 또뭐 심지어는 복수를 선정해서 두 개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이게 과연 공정한 여론조사였는지를 검증하는 수단도 필요했고 그런데 일체의 그런 논의와 문제 제기 없이 간단히 이 결과로 당원 투표를 억누르고 대표를 당선시키면서 이후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감히 그런 당의 이런 그큰 결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일종의 그 버릇없고 돈키호테 같고 일종의 당의 배반자 같은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그이 행태가 만연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한국 정당 어디에서도 당내 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믿지만 검증하라는 기본적인 태도에 너무 어긋나고요.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가 결국 확립되지 못하면서 국가 민주주의도 위태롭게 만드는 기초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뭐, 우리가 이제 헌법적 기본 질서를, 민주적인 그런 체제를 지향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국가의 보조금을, 세금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그런 모든 절차가 투명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국민의 요구자,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다 결정을 쑥닥쑥닥 해버릴 정도 되면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니네요. 그 다음에 지금 도태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번더 이제 이번에 이제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도 보니까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선거 과정의 투표라든지 개표 과정과 동일한 선상에서 선거의 당락이 결정된 이후에 ODC라는 그런 검증 절차가 선거 절차의 열애가 아니고 그냥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그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검증을 좀 제대로 하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억누르고 하는 부분은 법조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번에 놀란 것이 가처분 소송을 담당하는 판사가 이 소송을 싫어합니다. 그 분위기로 많이 나타내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약간 억척없어한 일이 이런 겁니다. 그 재판부 그 부장판사급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려면은, 당내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든지, 뭐 그런 증거라도 갖고 와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지,
그냥 기초 자료에 대해서 후보로 참여했으니까 볼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을 열람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로 되겠냐. 그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회사에서도 소수주주가 반드시 무슨 엄청난 회계 부정 자료를 갖고 와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이 인정됨으로 해서 재정 이런 회사의 회계 투명성도 강화되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오히려 부정이 발견된다면 발견될 수도 있는 거지. 회계장부도 보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그런 부정을 다 발견해가지고 열람 청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별 대꾸는 못 하더라고요. 참. 그러고는 하시는 네, 말씀이 이거를 정보공개 청구로 선관위에 그러면은 행정소송으로 해야지 왜 여기 민사가처분에 들고 왔냐 그래요. 근데 이거는 또 굉장히 선관위가 교활하다 싶을 정도로 교묘합니다. 뭐냐면 위탁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제가 예. 만약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면은 국민과 국가기관 간의 관계인데요. 그러면은 90% 이상 뭐라고 말했을 거냐 하면은 자기는 이거는 민간 위탁계약을 체결한 거다. 정당은 일종의 국가기관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민간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위탁계약서상은 제3자한테 절대 보여주지 않고 요구할 권리도 없게 계약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민사 청구를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국민과 국가기관 간에 청구할 거면은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야죠.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나쁘다는 생각을 해요.